그것을 알려드림.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유튜브에 야동 링크를 누가 왜 올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유튜브를 보시다가 뭐 이런 종류의 댓글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런 댓글을 들어가 보면 결국 야한 웹툰 사이트나 야동 사이트인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의 채널에 야한 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합니다. 특히 대댓글에 많이 달려요. 이 사람들은 대체 누구고 무슨 목적으로 이런 글을 올리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아주 쉽게 찾았어요. 조사해보니까 그냥 그런 사이트를 뿌리면 돈을 받는 어플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런 어플인데 뭔가 홍보 느낌이 나서 말씀드립니다만 모든 걸 다 걸고 돈 안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회원가입을 하면 홍보하라고 하는 사이트들이 많아요. 여기서 카테고리가 있는데 홍보하라는 곳을 복사해서 어떤 곳이든 올리고 그걸 누군가가 클릭한다면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인 거예요. 한번 클릭당 2원, 많으면 80원 정도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어플 회원들은 본인 아이디로 홍보할 사이트 주소를 받아요. 그 회원마다 고유 링크가 있어요. 뭐 www.jinyongjin12.com 이런 식으로 그걸 유튜브에 뿌립니다. 그럼 몇 명은 그 www.을 클릭하겠죠. 누군가 클릭할 때마다 그 댓글 쓴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뭐 화장품이나 P2P 사이트나 여러 개가 있겠지만 성인 사이트가 유튜브에 뿌리기 적합하겠죠. 아무래도 어그로가 끌릴 테니까. 그렇다면 일단 왜 하는지는 알겠는데 누가 하는 걸까? 제가 직접 이런 어플로 유튜브 야동 댓글 알바를 하는 사람을 찾아가 봤습니다. 어? X예요? 안녕하세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17살입니다. 다 이제 학생들이 하는 건가요? 학생도 꽤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 친구도 한두 명 하는 애들이 있어서. 클릭을 하면 얼마 정도 들어와요? 2원에서 80원, 130원. 하루에 한 2,000명에서 4,000명 정도 클릭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하루에 4,000원에서 1,000원, 6,000원, 5만원에서 10몇만원까지. 놀랍게도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알바가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이 하는 휴대폰 잠금 해체에서 돈 버는 어플이 있죠. 뭐 그것보다는 조금 더 버는 요즘 학생 알바 비슷한 느낌이라고 해요. 하루 종일 해서 4,000원, 5,000원. 진짜 운이 좋을 때는 한 달에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알바로 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해요. 우리 초보 애들이 쳐서 들어가면 이렇게 댓글이 이런 식으로 막 사이트들 나오잖아요. 이게 다 자기 링크예요? 자기 앱? 자기 거들 이제 올려놓으면은 사람들이 그걸 클릭을 하면은 돈이 들어오니까. 이게 만약에 근데 진짜로 고소를 한다든가 뭐 이래가지고 걸릴 수 있잖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은. 어떤 사이트의 경우는 80원, 어떤 사이트의 경우는 100원 이런데, 조금 전략적으로 뭐 게임 커뮤니티에서 게임 관련 사이트를 올린다던가 이런 전략적인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라서 그냥 유튜브에서 어그로 끌리는 야동 댓글을 많이 올린다고 합니다. 그럼 이걸 전문 부업으로 하는 어른은 어떨까 한번 여쭤봤습니다. 원래적으로는 이제 그 활동을 미성년자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이 만약에 한다 치면은 부모님의 명의를 빌려서 부모님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게끔 해서 자기들이 이제 돈을 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그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3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74만 원을 벌었어요. 그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이 활동하는 게 다 허락이 된 거긴 한데 청소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뿌리는 게 문제가 될 수는 있는 거죠. 오늘의 결론, 유튜브 야동 사이트 댓글, 돈이 필요한 학생이나 부업을 하는 직장인들이 올린다. 어플마다 사이트가 다를 수 있고 사이트를 클릭하면 댓글을 올린 사람이 돈을 벌어간다. 뭐 채널에 야한 거 많아요 이러면서 채널에 놀러 오라는 것도, 가보면 영상은 한 개 두 개밖에 없고 결국에는 본인 영상에 본인 사이트를 설명란에 적어서 클릭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 저의 채널에 야동 사이트 댓글은 미성년자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이는 즉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알아보긴 그렇고 시간 쓰고 싶지 않은 궁금증을 댓글이나 밑에 주소로 적어주시면 그 궁금증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